원샷! 해미의 ASMR. 진짜 짜증나. 친구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호주를. 안녕하세요. 저희 갤러리포트 사장님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텔코들. 너무 부어서 빨리 화장부터 할게요. 오늘은 해미랑 압구정에서 데이트할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이거저거 구경도 하고 오랜만에 낮부터 만나서 브런치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빨리. 오늘 블러셔는 이걸로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블러셔도 해줬는데 조금 더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블러셔 발라준 광대에다가 너세린을 조금 더 발라줄게요. 물광 피부 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짱이죠? 자, 이제 압구정을 가볼게요. 지금 여기 바로 앞에 퓨프린 매장이 있는데 저 여기 처음 지나가봐요. 줄이 엄청 길다고 했는데 줄이 생각보다 없네요. 햄이랑 브런치를 먹고 한번 슈프림 매장도 들어가 볼게요. 구경해봐야겠다. 그리고 오늘 햄이랑 만나기로 한 곳은 루비스 카페예요. 저는 예전에 한번 가보긴 했어요. 맛있더라고요. 좀 핫하기도 하고. 햄이 왔어요. 이제 밥을 시킬 건데 여기 고구마 튀김이 유명해. 고구마 튀김 하나 시키고 파스타 먹고 싶어. 태리한테 콧바를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귀여워. 내 거 안 사고 태리 거 같아. 내 동생이야, 내 동생. 고마워, 혜민아. 아, 진짜요. 아, 너무 귀여워. 돌기둥. 이거 껴야겠다. 고마워. 아, 이게 고구마 튀김. 아, 고구마 튀김. 저번에 왔을 때는 고구마 튀김 품절이라서 못 먹었어. 진짜로? 근데 우리 압구정에 와서 원래 이렇게 브런치를 잘 안 먹잖아. 사실 맞잖아. 오랜만에 일찍 나와서 브런치를 먹는데 보통 혜미랑 저랑 나와서 술 마시러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탈구들과 함께 오늘 오랜만에 다음에 오늘 다 놀고 저녁에 또 이번에 새로 오픈한 예쁜 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차에 가서 햄이랑 소주 한잔 하려고요. 이거 바를래? 뭐예요? 내가 요즘 바르는 너세린인데 진짜 먹어. 멀티밤인데 엄청 부드럽지? 네. 맞아요? 별 똑같은 회전이랑 이쁘네. 여기 손톱에다도 발라줘. 그럼 진짜 정리되고 좋아. 지금 이글이글 가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 옆에 숱이 줄 짱 길다. 핫하구만? 진짜 길어, 진짜 길어. 이렇게 긴 거 처음 봐. 그러니까 요즘 줄이 다 길어. 어, 왔다. 와우. 자, 이제 이글이글 건물 앞에 왔는데 건물이 검정색이야. 오, 진짜. 근데 여기 건물이 왜 검정색인지 알아서 궁금해요. 여기 써져 있거든? 일상의 명도와 체조를 높이는 브랜드 위그리그리 검은 폐가를 만든 이유. 이게 겉에 벽은 블랙인데 안에 들어가면 되게 컬러풀하다. 맞아.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부터 가 1층에 있는데 한쪽으로 가봐. 네네. 이거 귀여워. 이제 한 찍으러 갈까? 네. 하나 불러줘. 귀여워. 눈돌이 나갔네. 그치? 끝. 짠. 아, 이제 2층 가볼까? 네. 가서 구경을 시작해보겠어. 어, 이거 아토. 아, 너무 귀엽겠다. 뭐야? 대박. 이거 중에 아, 생이 언제야? 10월이야.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이거 봐봐, 아초. 이거 줄이에요. 어머, 이거 카메라야? 저 유리한 거
카메라로. 너무 웃겼어. 일용 카메라 같은. 하지. 비글이글 하면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귀여워. 엘리곰이 이거 들고 있어. 아 들고 있어? 귀여워. 안에 담요가 들었어. 이렇게 열면은 여기 뒤 열면은 이렇게 담요가 나와요. 정말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니까. 어? 크록스 집이 주다. 이거 다? 오, 귀엽지? 오 마이 갓. 미글 베어 집이출이요. 너무 귀엽다. 흰형만 들어가면 들어갈까? 하나씩 갈. 2층만밖에 안 왔는데 벌써 쓸어버렸어. 이제 3층을 올라가 볼게요. 3층에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다! 어, 왜? 어머!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이걸 보려고 왔어요. 제가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위글위글이랑 콜라보를 했대. 그래가지고 위글위글 매장에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조그마한 사이즈로 들고 다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콜라보 제품으로 이렇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가방을 매는 날은 이 사이즈로 들고 나와서 바르고 다니거든요. 발라줄게. 오,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진짜 좋은 이유가 천연 성분으로 만든 식물성 바세린이래요. 저는 바세린 없이 못 살거든요. 집에 진짜 바세린이 나도. 화장실에도 있고 테이블에도 있고 막 이런 정도로 바세린을 진짜 자주 바르는데 노세린은 식물성이라서 더 안전하게 자주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세린 크림이 진짜 맞는 크림이어가지고 립뿐만 아니라 저는 팔꿈치, 뭐 손톱, 머리카락, 뭐 화장할 때 메이크업 할 때 나는 물광 피부 연출할 때도 쓰거든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지? 너무 촉촉해요. 여기 써있었어요. 그리고 너세린 발 만나고 보들보들 촉촉 아기발이 되었어요. 제 발에 발라야 될 거예요. 발 뒤꿈치에 꼭 발라주셔야 돼요. 맞아. 선물해줄게. 아기발이 되어보도록 해. 감사합니다. 이건 사야 돼요. 네, 아기발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사면은 뒤에 보면은 위글베어가 이렇게 있어. 이게 마그넷이라서 자석이에요. 그래서 냉장고 같은 데 붙여줄 수 있고 막 꾸밀 수 있어요. 귀엽지? 네. 선물로 딱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포토스팟이 유명한 곳이 동두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먼저 찍을 것 같아요. 귀엽지? 어 귀여워. 어, 여기 다 뒤집어져 있어. 우와 귀여워. 우와. 여기서 꼭 귀여운 인생샷 남기세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엽다. 여기 가면은 아이맥으로 하늘을 찍을 수 있어. 저기 봐봐. 네, 여기서 하늘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이맥에도 이렇게 딱 붙네요. 오, 귀엽다. 그러니까. 필거들은 이렇게 가져야 돼요, 무드를. 이거 봐. 헬구들 압구정 놀러 오실 때는 위글위글 정말 핫하고 사진도 진짜 잘 나오니까 꼭 사진도 찍고 친구들이랑 귀여운 아이템 구경하러 꼭 위글위글 해보세요. 저희 이제 쇼핑 다 했어요. 저희 엄청 많이 샀죠? 엄청. 짜잔. 슈프림 가자. 좋아 좋아. 한 번도 안 가봤어.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아니 슈프림에 그새 줄이 생겼어요. 줄 서야겠다. 그리고 여기 우리 포차 가는 길에 저희가 좋아하는 왕가 탕후루가 있어가지고 탕후루를 한 입 할까 합니다. 어, 그, 어머! 봐. 여기 맨날 품절이야. 나는 샤인머스켓 먹을래. 무슨 걸 먹을까? 멋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 짠. 와.
아이 드디어 포차에 왔습니다. 주말마다 항상 오는 곳이에요. 여기 원래 항상 핌이라고 우리 즐겁게 춤추러 오는 곳이 있는데 이 위에 루프탑에 새로 생겼어요. 이번에 포차가 음식도 맛있고 맞아. 사장님들도 잘생겼더라고요. 지금 즐겨야 되는 거 알죠? 아, 알죠, 가을이. 알죠. 나는 일단 치즈 한 마리가 제일 맛있었어. 맞아요. 잡채도 맛있었어. 술은 데킬라 있어요? 우리 혜민 데킬라 좋아해서. 첫 잔은 소맥.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갤러리 오브 포차 사장님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 되죠? 네. 다 되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해주세요. 준비해드릴게요. 네. 사장님 소주부터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불러왔습니다. 되게 진지하다. 진지하다. 진지하지. 저는 많이 따르는 것보다 조금씩 따르는 네, 걸 좋아해요. 저도. 아니 맥주를 조금 따른다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샷! 원샷 됐어? 와. 평소 1차가 이거예요? 여기서 취한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혜미가 좋아하는 데킬라를 마시면서. 내 이미지 어떡해. 나 데킬라 많이. 나 취했니? 나도 살짝. 우리 진짜 술 허세 쩐다. 그러니까. 말해도 되나? 말해 말해. 데킬라 한 8잔까지는 마셔봤거든요. 그걸 세면서 마시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왜냐면 내가 못 마시는데 아, 이 정도 내가 마실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시는데 데킬라가 뚜맥보다 좀 덜 취하는 느낌이에요. 짠. 쫀득쫀득해. 불닭. ASMR. 나 부끄러워? 계란말이 존맛쟁이거든요. 혜미의 ASMR. 진짜 짜증나. 미쳐버릴 것 같아. 맛있게 드셔주세요. 알겠어요. 맞아? 몰라. 일주일에 술을 몇 번 마신 거예요? 두 번 정도밖에 안 먹지 않아? 진짜 안 먹어요. 해장까지 하면 아침? 해장 안 하면 한 3시? 보통 다 그러지 않아요, 셀프들? 매일 그렇다는 게 아니고. 셀프들, 제가 오늘은 저희 압구정 일상을 한번 브이로그에 담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압구정에 오면 요즘 핫플들도 되게 많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예쁜 카페, 술집 이런 게 진짜 다양하잖아요. 탈구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오늘 제가 압구정을 즐기는 것처럼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요정 테리 등장.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탈구들이 알고 있는 압구정 핫플을 댓글에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10분을 뽑아서 너스린밤 위글위글 에디션 요 제품을 10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팬분들 짠!